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위한 조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남들과 잘 어울리는 타입입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의외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외톨이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나 결혼을 포기하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보다 20%포인트나 감소한 결과입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의 비중은 여성이 28%, 남성은 43.8%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 1위는 결혼자금 부족입니다. 33.7%였습니다. 이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대답이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타인과 어울리지 못해 노후에 고독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하는 대답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한 철학자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 에리히 프롬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1990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 철학과 사회학을 공부한 그는 인간의 행동과 마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에서 나치스가 등장하는 바람에 유대인이었던 프롬은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없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꿈의 나라 미국은 1950년대에 자본주의에 의한 경제발전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롬은 미국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만능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사랑은 순수함을 잃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공, 명예, 부, 권력을 손에 넣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담은 책이 The Art of Loving입니다. 번역하자면 사랑하는 기술이란 책입니다.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결코 자연스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성과의 사랑뿐만 아니라 타인과 어울리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친구나 대인관계도 운 좋으면 그냥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사랑의 기술 같은 것을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람둥이라고 여깁니다. 대인관계도 의도적으로 하면 마치 계산적인 사람처럼 생각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프롬은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사랑의 기술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이 생겼겠지요. 하지만 프롬의 생각은 다릅니다. 프롬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백마탄 남자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웃이든 편의점 점원이든 회사 동료든 동물과 식물이든 주변에 있는 여러 대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자연히 특정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프롬의 생각입니다. 사랑을 운에 맡기면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사람을 사귀고 어울리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어울리거나 이성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프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엇이든 괜찮으니 주변에 있는 무언가를 먼저 사랑해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꼭 대상이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물이 되어도 좋고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펫이라도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대상이 사물이나 동물 같으면 사랑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하나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펫에 대한 사랑도, 꽃에 대한 사랑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성에 대한 사랑에 국한시키지 말고 가능한 것부터 사랑의 힘을 키우면 이성에 대한 사랑도 수월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남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기술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롬은 그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나르시시즘을 극복하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과 자신을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셋째,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용기와 책임이 따릅니다. 넷째, 매사에 능동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평소 이러한 연습을 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습관, 지혜, 인내, 존경, 책임감 등과 같은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프롬은 사랑이 일종의 능력이며 이를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강조합니다. 프롬은 사랑에 대해 일종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상호 의존보다는 상호 독립에서 나옵니다. 프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유를 유지하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과 집착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구속받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며 선택의 결과입니다. 활동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건강한 사랑의 핵심입니다. 상대의 감정과 경험을 공감하며 대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코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